부산교구 신호철주교의 서품 미사가 봉헌됐습니다. 신호철주교는 교구장을 도와 행복한 교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비롯해 부산교구 사제단과 교구민들은 새 주교 탄생에 기쁨을 나눴습니다. 2021년 상반기 한국천주교회엔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 임명부터 새 교구장 탄생과 백신 나눔 운동, 정진석 추기경 선종까지 상반기 한국천주교회를 결산합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고위 당국자와 교황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환담 소식 전해드립니다.